자, 후유장애의 첫 번째 항목이죠. 1. 눈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장애는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볼수 있냐면요. 시력 장애의 평가 횟수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각막 이식술 시행 여부에 따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눈의 장애에 관련해서 그 의료 자문서를 받아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장애가 인정된다. 하지만 각막 이식술을 시행하면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각막 이식술이 이렇게 흔한 수술인가? 쉽게 할수 있는 수술인가? 고민도 되고. 그러면 각막 이식술을 시력 교정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렌즈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나? 라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걸로 당연히 인정을 해줬죠. 이거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막 이식술은 해당이 없고 수술 이전의 상태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안전수동, 안전수지, 뭐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사실 보험 소비자들이 알아야 듣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장애를 처리하시기 전에는 안전수동, 안전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요. 그리고 한눈이 멀었을 때와의 구분, 즉 광각과의 구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복시의 평가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분명 시야장애에 대한 평가가 있긴 있는데, 뭐 중심 시력이 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화하였고요. 시야 장애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 장애 분류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지급률은 특별히 변한 게 없고요. 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두 눈이 멀었을 때, 한 눈, 어유 여기에 10이라니요. 이렇게 10으로 하면 안 되죠. 100이죠. 그 다음에, 한 눈이 멀었을 때 50. 그 다음에, 한 눈의 교정이 0.02부터 0.02까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물론 분류는 되어 있고요.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구라고 하면 이 눈알 자체를 안구라고 하는데 사실 조절을 하는 것은 눈 동자가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구라는 말 옆에 눈동자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눈동자의 조절장애가 생긴 경우를 바꿔놨고요.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졌을 때, 반맹증일 때, 시야가 협착됐을 때, 암점일 때만 마치 보상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시야 장애가 남겨졌을 때, 뚜렷한 시야 장애를 남긴 때로 명칭을 통합하였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뒤에서 조금 더 분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눈꺼풀 결소는 변한 것이 없어요. 자, 개정 전 약관을 볼까요? 시력장애는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으로 교정한 상태, 당연히 콘택트렌즈도 포함되죠. 어떤 것들이든 시력 교정을 했을 때는 그것을 교정한 상태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안경,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이에요. 이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 때문에 각막 이식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놨습니다. 시력 교정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단, 각막 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각막 이식술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각막 이식술이 시력 교정 수술의 모든에 포함이 될 수는 있어도 인정하진 않겠다는 거죠. 각막 이식술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증을 받아야지만 할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진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